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하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을 합니다. 자,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5,15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00만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우연치 않게 리모컨을 돌리다가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TV 가족 여러분, 내일 예, 통영에 예, 제 6호 태풍 카눈이 예, 도착을 하는데요. 예, 얼마나 이제 위력이 강하냐면 달리는 열차를 탈선을 시킬 만큼의 강풍을 동반한, 그리고 엄청난 예, 폭우를 동반한, 우리가 114년 만에,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예, 114년 전에 예, 어떤 그런 저 태풍이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을 가르는 그런 어마무시한 태풍, 제6호 태풍 카눈이요, 대한민국에 곧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반경이 쪽 서쪽으로 좀 예, 기울기는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저기 일본에 있거든요. 태풍의 눈이. 그런데 지금 한반도 전체를 덮치고요. 제가 대전에서 올라올 때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는 아직 날씨가 흐린 상태인데요. 어쨌든 얼마 전에 저 그리안에도 저 큰 저 피해를 입었죠. 그죠? 그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한 지역도 있고요. 아직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채. 그런데 예, 기상청에서도요, 잘 모르겠대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일단 지나가 봐야 알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정말 조심하시고, 내일하고 모레 양 이틀간은 좀 웬만하면요, 집에 좀 가만히 좀 계시는 게, 문 꼭 걸어 잠그고 좀 더우시더라도 그게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14년 만에 겪는 6구 태풍 카눈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서 또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이제 한 32년 만에 예,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장을 보면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지지난주죠, 그죠? 월요일, 예, 한국거래소 전산실 코스콤에서 8분간 먹통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참 놀라우리만큼요, 예,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예, 지금 뒤엉켜가지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예, 그야말로 무슨 투전판이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요, 아주 논리적으로 예,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좀 짚어드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쏠림 현상. 얼마 전에 그 좀 한참 전이었죠. 그죠? 여러분들도 기억에서 사라졌겠습니다만은 저 SG 증권 사태라고요. 예, 라더견 사태라고도 하고요. 예, 그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특정 돈이 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좀 저지른 일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예, 반대매매 들어가고,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요, 출렁이었기 때문에 예, 개인 투자들도 괜히 예, 피해 아닌 피해를 입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가 좀 부각되면서요, 사람들의 또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모 회사의 홍보 이사님께서 유튜브와 또 각 방송사에 나오셔서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를 매수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좀 이해상 측면에서는 좀 약간 좀 주식시장에서요, 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요, 초전도체라는 종목으로요, 사람들이 좀 쏠리면서, 다행히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시장에 힘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요, 지금 저 2차 전지 관련주와
초전도체 관련주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차트로 넘어가서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2의 줄기세포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요. 좀 화면으로 들어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크게 잡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종목은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인데 제가 화면을 좀 길게 봤습니다. 참 많이 갔습니다. 바닥에서 엄청나게 갔습니다. 바닥에서 한 9만 원, 1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요. 무려 예, 150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저쪽에 지금 이쪽에서 매수해서 참 이만큼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자, 제가 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요. 이 부분을요. 잘 기억하시고 이 부분이 도대체 무언지에 대해서 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이 국면을 이 자리 이 국면을 한번 제가 확대를 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정확하게 7월 27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7월 27일. 자, 제가 7월 27일, 예, 7월 27일입니다. 자, 이 자리가 27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27일 말씀드리는 건요. 25, 26 지난주 수요일 날 예, 에코프로 BM하고 뭐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 거기 이제 그 뭐 대표이사든 뭐 전문님이든 상무님들이 자기들이 이제 보유한 주식들을요. 고점에서 예, 수익 실현해서 뭐 몇십억의 차익을 냈다. 뭐 이런 말씀을 네, 드렸었죠. 이름도 거론했는데요. 하여튼 저 지난 방송 보시고 저 뭐 이들 TV 시청하시겠습니까만은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27일 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이 이후에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 간에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요. 꽤 변동성이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지금요 에코프로를 이야기하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가지고요 어쨌든 종목을 뭐 제시하고 같이 리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뭐 가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예. 자, 그다음 종목은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요. 여러분들 딱 보면요. 어떤 생각 들어가냐면요. 여기 지금 최저점이 지금 9만 원대에서 여기 보면요. 58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끝내준다. 내가 저쪽 바닥에서 샀으면 야,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매수를 하겠지만 회사 기업 가치라든가 재무 제표가 좀 예, 정상적인 종목만 하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종목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 소장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슨 스타일입니까? 예, 강남 스타일입니까? 예. 어쨌든요. 자, 이 자리도 제가 예, 동그라미 친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 자리인데요. 이때도요.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이요? 27일입니다. 27일. 제가 크게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27일. 그러니까 25, 26, 27일 이날 예.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여튼 엄청난 예, 돈을 벌었고요. 신났겠죠. 그죠? 그런데 이 주식이요. 나중에 이제 바닥에 가면 뭐 다시 사겠죠. 그죠? 예,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요. 어디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예, 몰려 있는 겁니다. 예, 몰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물론 이제 실체가 없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건 아닌데 한 달 전 저 경제 그 기사를 이렇게 좀 보면요. 그런 걸 좀 느껴요. 요즘 제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좀 신통치 않다라는 저도 뉴스를 좀 접하긴 했습니다만. 자, 보실게요. 이 날도요. 27일입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의 줄다리가 있을 것이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요.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 통틀어서요. 코스닥 종목은 저 공매도가 안 되겠죠. 그죠? 예. 코스피하고 이제 관련된 종목도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종목은 이제 끄집어내지 않도록 하고요. 공매도가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줄다리기라고 얘기한 거고 공매도는요. 주로 이제 외인들이 주로 하는데요. 예. 그들은요. 오늘 공매도 치고요. 뭐 내일 뭐 쇼커버링 들어가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죠. 아무 때나 갚지 못합니다. 갚아야 될 뭐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요.
그다음 종목은요,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양도요, 바닥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죠. 그죠? 이 차트를 보면서요, 저쪽 바닥권에서 이렇게 크게 오르는,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도 포모 현상, 다른 사람들은 이 종목 사서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데 나는 소외됐구나. 예,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예, 들어가 그래서요 들어갔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도 좀 확대를 한 겁니다. 금양도 이 동그라미 위치를요 확대를 했더니 지금 제가 보여주는 위치는요 여기도 27일이더라는 거예요. 27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가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갔던 예, 금양과 에코프로 그러고 에코프로 BM이 정확하게 며칠이냐? 27일 날 모든 작업을 끝냅니다. 모든 작업을 끝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7월 27일 이후에 그들은 초전도체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르비엠하고 그리고요, 뭐 금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 여타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요 뒤에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죠. 그러나 초전도체는 거기까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 투전판으로 몰아버린다라는 거죠. 자, 잘 보시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초전도체 광풍입니다. 거래량이 무려 180배가 폭발을 했고요. 자, 지봉 폭발을 했고요. 묻지마 베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 자료는요, 제가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이 PPT 자료를 만들어서요, 미리 보냅니다. 방송국에 예, 보냈는데, 자꾸요, 뭔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저온 학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LK99 마이스너 효과 없다. 예, 초전도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죠. 그리고 제2의 줄기세포 대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상 과열 현상이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겠죠.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뭐냐? 전기 저항이 제로 상태인 물질이라고 그러죠. 전기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당진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철탑 세워서요 경기도 쪽으로 이제 전기를 보내죠. 전기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저항이 있어 손실이 이제 100을 보내면 저쪽 경기도에서 받을 때는 80에서 90을 받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손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그러면 없는 거죠, 손실이. 예,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자기장을 밀어내는 물체, 예, 자성 위에 둥둥 뜨는 마이스너 효과가 예,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라고 그래서요, 자기장이죠. 우리가 저기 자석을 다른 객끼리 이제 부딪히면 잘 안 붙고 자꾸 밀어내는 성질이 있잖아요. 예, 그 상태가 된다라고 그러면 상온에서 된다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 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KTX보다도 훨씬 빠른, 예를 들자면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뭐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요, 예, 대단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거리 송전, 자기부상 열차 등의 혁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요,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MB땡 방송, 예, MB땡 방송의 마봉춘 기자가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낸 회사를 아마 찾아간 모양이죠. 그랬더니 사무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떤 이제 그 주택가에 빌라 지하에 사무실이 있더라. 예, 그거는 이제 MB땡 마봉춘 기자가 직접 촬영한 거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7월 27일 이후에 초전도체로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잘 보실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거는요, 8월 8일입니다. 8일을 기억하시죠? 자, 8일, 예, 8월, 예, 8월 8일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만들어서요, 우리 피디님한테 자, 수요일 날 방송 자료분입니다라고 보냈는데요. 이상하게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도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젠지 한번 달력을 보시면요. 제가 대전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 서울로 예, 올라오는 도중에 12시 반에 대한 자료를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드렸는데 1시부터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오는 도중에 1시부터 금랑을 가져왔던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요. 8월 8일 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8월 8일 여러분들 보시는 선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화면 크게 가주실게요. 이 자리를 좀 주목하십시오. 이 자리를 제가 화면 크게 갈게요. 피디님. 자, 27일. 자, 이 자리 27일을 기억하십시오. 27일.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26, 27일 예, 주가 예, 차익 실현하고 누군가 그 세력이 27일 이때부터 들어와서 초전도체란 내용으로요. 주가를 예, 급하게 뛰어 올립니다. 이 종목은 선암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다음 종목. 자, 보기 전에 선암에 대해서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대주주 지분은 17%가 되겠고요. 17% 부채 비율이 유동 비율보다 많고요. 이걸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제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보실까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 회사고요. 두 번째요. 부채 비율과 유부율을 보시면요. 유부율 NA는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BPS가 청산가치가 무려 370원짜리입니다. 370원짜리 회사를 여기까지 보셨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우, 수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 예. 그래요. 그럼 네 스타일이 뭐냐는 거예요. 네 스타일은. 자, 이게요. 3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갑니까? 15,000원까지 갑니다. 그리고요. 대주주 지분이 17%입니다. 17%. 예. 저는요. 같은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투전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400개 종목 중에서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2차 전지에서 다시 초전도체로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우선 우리 그 경제 강국 아니에요, 그죠?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요, 좀 웃기다고 생각 안 할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봐요. 자, 27일입니다. 선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성이라는 회사인데요. 뭐 덕성이라는 회사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한번 좀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덕성은 주력 산업이요. 뭐냐면 옷 만들고요, 가구 만들고. 물론 이제 IT 소재에 들어가는 합성 피혁 제조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난 3월에 사업 보고서를 냅니다. 이 회사가 냈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업 보고서에 초전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3월부터 뭔가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자, 보유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5년간 어땠다? 초전도체 관련 연구개발의 실적은 없습니다. 이 초전도체는요. 쿠팡에 들어가면 사실 수가 있어요. 쿠팡이 들어가면 가격은 정확하게 뭐라고 왔는데요. 한 7-8만 원 주문 살 수 있어요. 사다가 한번 해보세요. 붕붕 떠요. 예, 자, 어쨌든요. 실적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를 보십시오. 이 자리. 예, 바닥권에서요. 단봉으로 쭉 오다가요. 갑자기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정확하게 날짜는 27일이더라는 겁니다. 27일 그 이후로 주가가요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어떤 회사냐면 여기 에레너스 벤처 캐피탈이라고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어디가? 여기가. 이 회사가.
그런데 주력 사업 부분은 초전도체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과연 어디 있느냐? 그래서 MB땡 마봉춘 기자가 찾아갔더니 예, 없더라는 거예요. 공장형 오피스텔인데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주소를 옮겼다. 그래서 또 찾아갔더니 거기는 동네에 예, 예, 연립주택의 밑에 지하에 있더라. 지하실에. 자, 이 날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이 날짜인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데요. 이날은요, 27일이 아니라 28일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치구는요, 너무 필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끝난 그때 당시 고위 임원들이 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금양 이 종목들의 임원들이 주식을 몇십억씩 개인 투자자들한테 예, 던지고 나서 개인들은 고점에서 물려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28일, 27일 날 매수를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러고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비스라는 종목인데요. 모비스도 가만히 있다가 이 자리를 보면요. 이 자리를 보면 날짜가 며칠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27일입니다. 27일 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다. Believe, 믿는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은요, 정부를 믿고, 그 다음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요, 예, 한국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을 믿고요. 그리고 예, 개인 투자자와 예,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예, 금감원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믿는다가 알아간다라고 바뀐다라고 그러면요. 예, 그 사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은 겁니다. 자, 이 회사를 한번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정말 엉망이 되겠죠. 그죠? 무려 5년 연속 적자 회사고요. 그 다음에 BPS 청산 가치라고 하는 이 가격이 751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에 이 회사를 왜 27일, 28일 정확하게 2차 전지주가 끝난 그 위치에서부터 이 종목에 들어왔는지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7일 모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가 우리 PD님한테 보낸 자료입니다. 이데일리 TV 시청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왜? 저는 이 종목을 못 줍니다. 700원짜리를 4,700원에 거래되는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산에서 벌어졌던 일 아시죠? 그죠? 예. 세계 보이스카우트 대회에서 잼버리 예, 1,6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6,000원에 팔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저는요. 이거를 못 줘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진단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백로인데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그래요? 내 스타일이 아니래. 그래, 나도 당신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을 좀 보실까요? 자, 이 부분. 자, 8일 날 정확한 시간은요. 2시 26분 34초입니다. 2시 26분 34초인데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정확하게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 정확히 2시부터 하나, 둘, 셋. 예. 2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뚜뚜뚜뚜 하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쳐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락을 하는데 한가 떨어지는 시간이 2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2시 40분에 하한가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하고 사람들은 뉴스를 뒤져봤으나 나오지 않았고요.
중간에 2시 40분에 하한가 떨어지기 전에 14시 26분 34초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금감원장께서 주식 과열 현상 테마주 허위 풍문 철저히 대응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당일날 8일날 화요일입니다. 하한가 맞던 초전도체 8일날 금감원 임원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임원회의를 이건 아무리 봐도 오전에 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식사하시고 1시부터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임원회의에서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에 급등락과 관련해서 허위 풍문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서 집중 점검과 철저한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는요 정부 차원에서 검찰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감원 뭐 금융이 다 모여서 이거는 회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 대응 중에 법적 대응은 못 하시거든요. 금감원에서 법적 대응은 검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대응을 지시하셨고.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제 방송 용어로는요, 너튜브 노란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딩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너튜브 노란톡. 리딩방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서 특별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테마주 관련 허위 사업 추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회의에서 임원 간부회의에서 뭐라 하냐 테마주 관련 허위 사업 추진이라고 쓰셨는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초전도체인가요? 어쨌든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대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금감원장이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하한가로 떨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시면요. 이 시간을 보십시오. 2시 45분, 2시 45분 59초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뉴스가 올라오고 정확하게 19분 25초가 지난 다음에, 19분 25초가 지난 45분은요, 40분에 하한가 딱 때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거의 하한가 다 때려 맞고 정확하게 5분 있다가 뭐라고 나옵니까? 이석배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 등이 발견했다라고 주장한 초전도체 물질 LK99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 응집물리이론센터의 발표가 나오자 초전도체들이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멋진 시간이죠. 14시 40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하한가를 맞고요. 정확하게 5분 59초 정확하게 6분 있다가 이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서 팔 수가 있나요? 그때 초전도체 고점에 잡으신 개인 투자자는 이 종목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대 이게요. 정확하게 몇 시부터 선암이 정확하게 2시부터 준비 시작하고 떨어졌고요. 요 하한가 맞은 이 자리가 몇 시? 14시 40분입니다. 그리고 뉴스는요. 전도체 아니다. 이거는 45분 59초에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요. 덕성도요. 정확하게 14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 보시면요. 분봉을 보시면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요. 바로 40분 만에 하한가를 때리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2시에 동일한 여러 개 종목이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같이 쏟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해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거는 어떤 방대한 조직이
개인 투자자를 우롱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완전히 투전판으로 만드는 그런 조직들을 분명히 잡아내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요, 이 종목 바로 신성 델타테크도요, 정확하게 2시에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모비스도요, 정확하게 14시부터 떨어져서 40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봉을 보시면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뉴스의 시간까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모비스가 이미 150%를 날라갔고 신성 델타테크는 바닥으로부터 200%가 날라갔고요. 덕성은 350%가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서남은 무려 470%가 날라갔고 여기서 주가가 오늘도 박살이 났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럼 개인들은 대개 고점에 또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물려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코스피, 코스닥 2,400여 개 종목을 저는 분기별로 하나하나 종목을 뜯어봅니다. 2,400개를 다 뜯어봐서 그중에서 진짜 딱 골라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가장 안전한 종목 코스피 200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예 잡주까지 흔히 얘기하는 그 종목까지 다 뒤져서 보니까 딱 112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건전하게 주식도 정말 하나의 어떤 전업 투자로서의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는 바라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반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또 제가 대전에서요 여러분들 그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제 격주로 진행을 합니다만 19일입니다. 19일이면 저 다음 주 예, 토요일 예, 토요일 예, 2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 멀리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거기서는 전국에서 오시기가 편해요. 저쪽 뭐 울산, 부산, 광주, 목포에서도 오시기가 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을 좀 선착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 사무실에서 한번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신청 바라고요. 지금 저 아래 하단에 나오는 샵 377이 이쪽에 제 이름 치시고 예, 그렇게 입력고 문자 전송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델리 온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 112개의 종목 중에서 올 하반기 그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몇 개 추려서 여러분들과 좀 진지한 대화도 나눠보고 주식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도 한번 심도 깊게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 좀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크게 제가 표시를 안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YNTEC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건요. 주봉입니다. 눈을 크게 떠 보시고요.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초전도체 예, 대국민 사기극 한참 됐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시는 저 테라 루나 사건, 권도영 그 사건 때도요, 이 자리에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으면, 예, 코인 매매를 하지 않고 1년간 지갑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를 20% 주겠다. 그러니까 1억 넣어놓으면은 1년 이자를 22천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서울의 태아란로의 예, 금융 다단계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아시겠죠? 예,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고, 이거는 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권도영이가 왜 외국에 나와서 잘 살고 있느냐. 자, 그건 그거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판결은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망한 거지, 사기친 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던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서 다시 이제 뒤늦게 예, 조사를 하고 지금 인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런 쏠림 현상 다시는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반성해야 되는 거.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주봉을 좀 보시고요. 이걸 조금 크게 보면요. 이렇게 되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요. 여기까지 보셨어요? 자, 언뜻 주봉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야,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바닥이구나. 그럼 목표가는 뭐 직전 고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주식 참 쉽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자, 보실게요. 이제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 자, 일봉 최근.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 종목에 일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잠깐 거래량 보시고, 여기 거래량 보시고. 예. 이러면 모르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건요.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를 보세요. 별 다섯 개. 예? 녹색 화살표. 예, 녹색 화살표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봐서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빼야 되겠죠. 그죠? 물 뺀 거요. 캔들에다 더블 클릭해서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포크라고 그랬죠. 그죠? 포크라고 그랬어요. 예? 포크. 그리고요, 요 중심에 들어가는, 예, 중심에 들어가는 거는 헌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요, 여기 시가에 부딪히는 거는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포인트. 다시 한번. 예, 정확하게 갑시다. 시간 많으니까. 자, 다시 한번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포크라고 합니다. 포크. 그리고요, 여기 중심에 들어간 건 뭐냐면, 헌터, 사냥꾼. 헌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를요, 포인트라고 했어요. 포인트. 예, 포인트. 그런데 이 캔들에 포크가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녹색 화살표가 나왔는데, 헌터와 포인트는 들어왔는데, 포크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뒤로 번호. 그래갖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캔들 안에 포크가 들어있으면 이게 같은 녀석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는 하나의 캔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케다 전법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 녹색 화살표는 이 캔들의 의미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래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가 종가가 몇 퍼센트? 7% 이상. 그다음에 고가가 그렇죠. 14% 이상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 수년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색을 집어넣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뒤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뭐 단기적으로 매매도 가능하고요. 예? 추가 매수 거래량 없죠? 그러고 나서 장대 항복 나오죠? 그러면 매도죠. 왜 매도일까요? 자, 얘기했죠. 그죠? 이 친구보다 거래량이 많거나 또는 같거나 또는 적더라도 3분의 2가 나오면 일단은 던져라고 얘기했죠. 던져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런 것까지 캡처 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딱 했더니요. 산업 폐기물 처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여수 산단 지역의 예, 산업단지죠. 지역의 폐기물 처리가 주업이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갑자기 그냥 돈 들어와서 장대 항목 만들면요. 따라 들어가서 어느 위치에서 팔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신호가 나오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갔으면 3714거든요. 예? 예. 하루 만에 갔으면 7일 만에 갔으면 14일 만에 갔으면 28일 만에 갔으면 56일 만에 갔으면 그게 108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하고 종가전 매수도 가능한 거죠. 이날 단타를 하고 종가전 매수도 가능한 거예요. 다시 쓸게요. 종가전 매수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또 매도를 하는데 퍼센트로 보면은 꽤 커요. 18%입니다.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녹색, 다시 녹색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왔던 녹색과 두 번째 나왔던 녹색 화살표. 그러면 이 앞전 스타트했던 거래량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는 거죠. 왜? 그 다음에는 주가가 다시 되돌림 현상을 나타내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수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소장의 스나이퍼 매매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초전도체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니고 예, 쏠림 현상에 무슨 투전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썰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자, 보실게요. 대주주 지분이요. 45%고요. 그리고요. 예, 여기 보면요. 유동 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부채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리고 크게 확대했어요. 자, 영업이익이요. 흑자라고 그랬어요. 직전 연도보다 줄었네, 늘었네.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검정 글씨 흑자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채 비율이 40%에 유부율이 2000%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부채 비율은요, 150%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유부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BPS,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청산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산가치 대비 두 배만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권역 안에 놓고 보면요, 이 종목은 12,500원이 되겠죠. 자, 이 말씀도 이제 꾸준하게 제가 이, 밤 11시에 방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그런 종목이었다고요. 알겠죠? 예. 여기 지금 11,930원.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죠. 되돌림 현상 나오고요. 다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 이런 안정권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112개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112개 종목 중에서 서너 개가 팔딱팔딱 뛰면 그냥 뜰채 갔다가 이렇게 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요. 할 수 없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언제요?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 2시입니다. 미리 예, 기차표, 버스표 예매해 놓으시고요. 예, 무작정 달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방송에서는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더라. 예,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이해 가셨죠?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요, 분봉입니다. 분봉. 분봉에서는요, 차트에 어떻게 해놨냐면, 예, 이게 시가로부터, 예, 7%고요. 반으로 나누면 3.5%가 되겠죠. 그리고 이 10%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VI 발동,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4%에 제가 표식을 해놨죠. 그러면 어디서 매수하느냐? 0%로부터 7% 내에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3.5%가 발생한 뒤에
자, 10% 한번 찍고 나서 늘렸다가 바로 14%까지 가면 일단은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퍼센트는요, 대개 수익이 7%가 되는 거죠. 순간 포착이 되는 거예요. 9시부터 장 시작해서 정확하게 9시 20분 내지 대개 한 10시 이전에 어떤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약 7% 내외, 5%나 7%를 수익 낸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종가전 매수를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예, 3일 만에 가든 7일 만에 가든 예, 스윙이든 단기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틀 안에 같이 움직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파도타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보니까 갑자기 예, 갑자기 들어옵니다. 자, 보실게요. 색을 잠깐 바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녹색 분봉에서 화살표는요. 이쪽 지점이 3.5%를 통과시킨 거예요. 여기가 3.5%가 되겠고요. 이 지점이 예, 7%를 통과시키면서 바로 예, 어디다 갔다? 예, 이거는요. 10%가 되겠죠. 그죠? 갑자기 후다닥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예,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이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매수를 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장부를 봐야 되겠죠. 예?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앞서 2차전지도 말씀드렸고 초전도체도 말씀드렸잖아요. 300원짜리, 700원짜리를 그 금액에 사실 수는 없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그 회사는 끝난 거고요. 5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회사는 예, 기업심사위원회 회부돼서요. 상장 폐지의 길로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셨죠? 예. 그런데 자, 여기 60%요. 대주주 지분이. 그리고요. 얘가 봐봐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하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보시면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라죠. 확대했어요. 자, 영업이익이요. 먹이만 하면 된다. 흑자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부채 비율이 54%에 유율이 1,500%요.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 보는 거요? 8,200원, 8,26, 목표가는 12,500원. 이렇게 보시는 거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500원까지 갈 때까지 들고 있느냐? 아니요!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니요!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일봉에서요, 돈 들어와야죠. 돈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회사가 우량해야 돼요. 장부도 괜찮아야 돼요. 사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돈 들어와요. 따라가요. 나가요. 같이 나가라고요. 그 방식을 취하라는 거죠. 그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 종목.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는 거예요. 이게 12,500원인데 그냥 8,000원대 시작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야. 예? 예. 그러고서 여기서 1차 신호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매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 위치까지는 16%예요. 그러니까 16%라는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3% 수익 날 수도 있고 나는 새 가슴이야. 그럼 1% 수익 날 수도 있고 5% 수익 날 수도 있고 어? 이게 12,500원이라니까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범주 안에서 돈 들어오면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고동색 화살표는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과열이에요. 오늘 단기적으로 과열이니까 이 이상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더 안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22%예요. 하루에. 하루에 22%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종가전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늘 이렇게 함께 합니다. 방송을. 그런데요. 저는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벌써 그냥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런 쏠림 현상, 예, 그런 쪽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이성을 찾으시고, 좀 정상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